한국은 5월까지 다 공개래요? 실명과?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도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 범죄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 특정 중대 범죄에 해당할 것. 두 번째는 그 피의자, 그 가해자가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즉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넘는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신상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또 경찰서 안에 신상 공개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아, 너무 안전장치가 많은데. 그 심의위원회가 누구였어요? 누가 잡으셔요? 그 공개 못하게. 지금 그 기준이 아직은 좀 너무 좀 뻣뻣한 좀 면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도 일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면 아마 고민의 여지 없이 공개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지금의 잣대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무 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피해자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좀 너무 소위 말해 나쁜 놈의 인권을 더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하나요? 이거 범죄 저질렀으니까 자기 인권도 포기한 거지. 그거 없어야 돼. 남한공은 이게 권리가 거의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범죄를 그래서 저지르면. 어디든 나라 어디든 다 공개가 돼야 돼요. 그 얼굴. 범죄자 신상. 네, 범죄자의 얼굴이. 그리고 이게 그래서 저희가 모자이크 같은 걸 잘 못 봤어요. 되게 굴하다. 대신 16세 이하인 친구들은 뭐 모자이크든 아니면은 이제 그 아이덴티티를 좀 감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네. 모자이크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 범죄자 얼굴을 알게 되면 다들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하고 싶을 텐데 근데 더 새로운 범죄자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적 체제를 굉장히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잔여가 있는데 잔여가 아무 죄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잔여가 보호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냥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엄청난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범죄자의 이제 자녀는 사실 죄가 없잖아요. 네. 가족은 죄가 없는데 연좌제처럼. 네. 근데 사실 또 피해자의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피해자의 가족은 손가락질 받아요. 왜 밤에 돌아다녔냐. 맞아. 항상 그렇죠. 막 사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사실 우리 인식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뭐 메르베 씨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범죄자 얼굴 뭐 공개, 신상 공개, 네. 머그샷, 뭐 신문, 뉴스, TV 이런 매체 나오는 거 당연한 일이고 흔한 일이고. 네. 와. 잠깐만. Put it behind you. Behind. All right. Stop resisting. You got three of us here. All right. The 범죄자가 약간 또라이같이 노리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주목 받고 싶고 관종같이. 관종. 내 얼굴 좀 말리자 이왕. 나만 나오고 막 또라이 팬들 만들자. 네. 팬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으로만 가려줘요. 그럼 야 뉴스 못 나와게 해. 원하는 걸 안 해주는 거야. 원하는 거랑 반대. 미국 범죄자는 뭐 얼굴 보이게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뭐 회원 중에서 미국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미국 법무부는 그 사이트 사용자 34명의 이름과 나이도 공개했고요. 바로 제작하는 거 사용만 한 34명.
그래서 이제 일부 사용자들은 징역 5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았고요. 5에서 15년? 네. 우리가 너무 1년 6개월 이런 거 듣다가 사용자만 해도 5년에서 15년을 받았다 그러니까 와 놀랍네요. 아동 성착취물 1회 접속하고 1회 다운로드 받은 남성도 징역 3년 2개월이나 받았습니다. 한번 받는데 1회 이상 3년 그냥 바이바이. 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트 직접 운영한 주범인 손 씨는 1년 6개월인데 겨우 아. 한 번 그거 봤다는 사람도 3년을 와. 아니 지금 이곤 변호사님 한 번 본 사람이 3년 2개월 형고 받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네, 네. 예. 우리나라는 단순히 소지하고 한번 다운로드 받은 거로 실형이 잘 선고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럼 변호사님, 그럼 한국 사용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받았나요? 아, 예. 이 부분은 이 정확한 아마 그 통계를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뉴스에 따르면 한국 사용자 235명 중 40여 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됐는데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34명. 그다음에 집행유예가 7명, 그다음에 선고유예가 1명. 그래서 놀랍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손 씨가 유일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